이번 에피소드에서 ES6에서 이 이터러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6 표준이에요. 우리가 ES6, 7, 8, 9까지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ES6 이터러블을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ather, outer gather, 그러니까 gather입니다. gather, gather를 F라고 할 때 F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ymbol, iterator, 다음에 F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inner gather, gather이죠. gather은 이렇게 next g 이렇게 표현되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addNums에서 이전에 봤던 코드를 ES6 표준으로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어두고 있어요. 리턴 되는 것도 펑션이 아니라 next라고 하는 필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작하는 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코드가 동작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40부터 48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노출이 되죠. 40, 42, 44쪽 이어지게 출력이 됩니다. 코드를 천천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addNum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gather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게 다 펑션이었잖아요.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턴도 펑션을 하고 있죠. 그런데 ES6 표준, 자바스크립트 표준은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으로 하고 오브젝트 내에 symbol iterator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프로퍼티를 필드를 지정하고 그 필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을 할당하고 있죠. 이런 형식입니다. 그냥 펑션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리고 리턴 되는 것도 그냥 펑션, 우리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펑션 get next 이렇게 했죠. get next 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ymbol iterator에 요거 불러왔죠. 불러오는 방식은 지금 이게 우리가 심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1 아마 에피소드 한 몇 번이었나요? 한 50번 정도에서 심벌 이터레이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단 노테이션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앵글드 브라켓으로 둘러싸서 필드명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걸 바로 불러 쓸 수가 있죠. 요거랑 서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프로퍼티 노테이션 부분에서 우리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트레이트에 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트레이트의 next를 펑션으로 호출했죠.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next, 이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의 next 필드에 이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값이 이트레이트 next, 제일 처음 나오는 것. 그죠? 제일 처음 나오면은 value next는 40이잖아요. 40이 스타트 값이 되고, 그죠? 그리고 result의 단이 true가 아니라면 true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단이 true가 될 때까지입니다. true가 될 때까지 result는 iterator next, 그죠? iterator next가 return하는 값을 담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console.log next value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봤던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다 펑션으로 시작하니까 symbol iterator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따로 별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원형입니다. 그죠? 원형이고 이게 자바스크립트 ES6 버전인데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비교해서 보면은 밑에 비교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difference에서 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gather입니다. 여기에 gather이고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요 gather 코드를 대신하는 ES6 이트러블이에요. 보시면은 요 한 줄을 대신해서 첫 번째 이 한 줄을 대신해서
밑에 두 줄 플러스 두 줄. 요 밑에 있는 이 두 줄이 여기 있는 이 한 줄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대신해서 요 두 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니까 컬리 브라켓이 하나 두 개가 더 추가됐죠.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두 개 추가 어드남이라는 오브젝트와 넥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그죠? 아, 리턴 오브젝트죠. 리턴이라는 오브젝트에서 이 클리 브라켓이 두 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게 이전 버전이, 그러니까 게들 버전이 조금 더 짧고 명료하죠. 그죠? ES6 버전 스탠다드 표준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출력하는 것도, 그러니까 게들 방식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ES6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두 줄은 여기 있는 이 두 줄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죠. 여기 아래 두 줄이고 위에 두 줄은 여기 있는 이 두 줄입니다. 그렇죠? 좀 화면이 좀 퍼려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서로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놓은 결과 보면은 확실히 게들 방식이 조금 더 원형이고 좀 더 간명하고 좀 더 간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코드를 천천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ES6의 이트러블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게들입니다. 게들이에요. 이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보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같죠. 사실상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약간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Let of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에피소드를 마감하겠습니다. Let of, Let x of adnams console log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generate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